YAML이라고 작성하고 YAML이라고 읽는 이 단어는 Yet Another Markup Language를 의미해요.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또 하나의 마크업 언어라는 뜻이 되죠. 단어의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YAML을 완성시킨 거예요. 나무위키에 따르면 마크업 언어란 문서가 화면에 표시되는 형식을 나타내거나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를 명시하기 위한 규칙들을 정의한 언어의 일종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결국에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로 HTML, XML, Markdown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죠. 네, HTML이 언어가 맞습니다. YAML 구조는 개발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YAML은 현대에 JSON을 대체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Docker Compose 파일, Kubernetes 정리 파일, 그리고 Flutter PubSpec 파일을 작성하는 데 사용돼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사용하고 있네요. YAML 작성법은 매우 간단해요. JSON을 사용할 때처럼 Key Value Pair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차이점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탭을 이용해서 네스팅된 구조를 표현하죠. 아주 건방진 파이썬처럼요. 코멘트는 샵을 이용해서 작성해요. 리스트는 하이픈을 사용해서 표현해요. 하이픈 뒤에 꼭 스페이스바를 하나 넣어줘야 된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맵은 콜론을 사용해서 표현해요. 왼쪽이 키값이 되고 오른쪽이 밸류 값이 돼요. 역시 콜론 뒤에 스페이스바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데이터를 네스팅할 때는 키값을 입력해주고 엔터를 한번 치면 돼요. 보통은 IDE에서 자동으로 탭을 하나 넣어줘요. 그럼 그 뒤에 리스트 또는 맵을 구현해주면 돼요. 다음은 오른쪽 뾰족이와 파이프 심볼이에요. 둘 다 멀티라인 스트링을 의미하는데 뾰족이는 맨 끝에 줄바꿈을 해주고 파이프는 엔터가 들어갈 때마다 줄바꿈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의외로 유용한 기능도 있어요. 앰퍼센트를 사용해서 특정 값을 태그로 하고 이 값을 뾰족이 두 개와 콜론, 그리고 별을 사용해서 귀찮게 반복적인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YAML을 작성하면 이런 JSON 구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나쁘지 않죠?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생유!